주식은 상식에 근거한 종속 투자를 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시간 반 동안. 또 아마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종목 진단을 해드릴까 어쩔까 지금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 다음에 주식 투자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여러분한테 공개할까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경기가 살아나는지 나빠지는지를 아는 지표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표는 내가 처음으로 공개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죠. 자,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약을 하면서 핵무기 위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어제 트럼프가 굉장히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는데, 더더구나 이제 긍정적인 것은, 꼭, 뭐, 종전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그죠? 종전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뭐, 미군 철수라든지, 그죠? 한미동맹을 갖다 파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트럼프 정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 2021년 1월까지, 이때까지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이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핵무기를 벌써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죠? 많이 만들어 놓은 걸, 일단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씩, 예, 검증을 받고, 그죠?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확실하게 정권보장이라든지 이런 뭐가 안전장치가 돼야 하나씩 바타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간표만 달라고 그래서 너무 서운하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는 알지 못하죠. 속마음이야, 뭐. 그죠? 다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장은 무슨 장이죠? 지금은.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잠시 위하고, 그 다음에 고유가 속에서 전기차가 재부각되면서, 전기차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전기차 부품주를 나는 보유했다 그러는 사람만 3번 눌러 보시죠. 안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4번 누르시고요. 왜 물어보는 거냐면요. 아, 제 방에 유리원이 들어오면요. 아침 안타까운 게 가는 주도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봐요. 백마루님 주도주가 없잖아. 자, 보유하신 분, 전기차 부품주 보유하신 분 3번. 안 보유 한 분, 4번 한번 눌러보세요. 참, 저렇게 답답하죠. 저거 봐, 다라다라 님도 참, 걱정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도주가 가는데 나는 주도주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벌죠. 제가 무료방송에서 주도주 간다. 아니, 아무도 주도주가 안 돼. 신주도주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도 안 사. 제 방에 들어왔는데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주도주가 어떻게 배워야 돼,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모르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 얘기하는 건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올라가기 전에 뭐가 주도주가 나갑니다. 그걸 알려줘야지. 아니, 뭐, 시커 놓는 다음에 내가 주도주를 뭐, 발굴했습니다. 뭐, 주도주가 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백날 해봤다. 그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럼 2,000개 종목 중에서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제가 영원한 테마라고 간다. 전기차는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는데, 없어. 백마루님, 다라다나 님도. 그걸 들고 가야 부자가 되잖아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리튬과 코발트 원가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를 만든 회사는 원가 절감이 되니까 제품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또 떼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 간다고 제가 종이 목재를 갖다 얘기해서 계속 사라고 그랬더니만 다 도망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잘라먹어서 큰 수익을 못 내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었어요? 자, 일정한 거리, 배터리가 일정한 거리에 이상이 넘어가지 못하는 배터리의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튬과 코발트가 그냥 40% 폭락해버리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누가 혜택을 볼까요? 한번 써보시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주도주를 잡는 거예요. 거꾸로 산다니까요. 그럼 뭐가 나갈까요? 뭐가 나가야 돼요? 한번 써보시죠. 자, 배터리의 원료값이 떨어지면 수혜를 볼 종목이 뭘까? 오늘도 나가나 한번 보자.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예? 투자의 안목. 뭐예요? 배터리 2차 전지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대답이 없어요. 삼성? SDI잖아요. 그럼 얘는 신고가로 날라가야 되지. 정상이지.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네요. 그잖아요. 그럼 얘가 납품하는 회사는 또 어디예요? 에? 삼성? 전기. 얘가 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건 안 사고 또 누구 사요? 가서 삼성전자 사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그거 돈 벌어준다고 삼성전자 가서 뒤따 사요. 제발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 사라.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근데 거꾸로 하죠. 거꾸로. 자, 미국에서 뭐 기술주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기술주도 전부 다 폭락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림 사라고 그랬더니 무림들 안 사고, 그죠? 주도주라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서, 예? 여기서부터 주도주라고 사가지고 추천까지 해서 사서 들고 가랬더니 들고 가지 않았고, 아니, 여기서 들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예? 무료 방송에서 공짜로 줘서 그냥 여기서, 아, 들고 가세요. 자, 좋은 종목입니다. 주도주 나갑니다. 아니, 이 바닥에서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템플턴 전문가 혼자 우겼을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들어오자마자. 아, 이걸 주도주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났어요? 81%가 났잖아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요. 그냥 무료 방송에서도 그냥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을 버는데, 뭐 팔았다 샀다 해갖고 돈 이렇게 벌었어요? 여러분, 그 미품 먹자고 여러분이 5억 갖다가 한 번에 질러서, 1억을 한꺼번에 질러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팍 올라가 버려서, 그죠? 팍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팔지도 마음대로 못 해. 그죠? 그냥 여기 야금야금 담아서 가만히 갔으면요. 돈이 얼마예요? 80%만 나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만 나갔나 한번 봐봐요. 무림 PMP, 예. 그런 소리 하지 마. 신대양제지. 예? 다 제가 이미 주도주 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사. 신대양제지. 삼보판지. 예? 이건 무슨 일이야, 씨. 예? 그 다음에 대양제지 한번 봐봐요. 제가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천기누설인데 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세아제지.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 저놈들이 미쳤나 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참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간다. 그죠? 주도주한테 여기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 주도주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닥에서 주도주를 알고 찾아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그걸 배워야지. 그죠? 한참 올라가서 주도주 간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거? 아, 2000개 종목에서 주도주는 다 있습니다. 그건 누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날에도 여러분 주도주 못 잡아요. 바닥에서 잡아야, 주도주를 잡아야 돈이 커지는 거지. 주도주는 안 가르쳐주고 전부 다 뭐죠? 주도주 찾는 걸 모르니까 못 가져가는 거지요. 예?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전기차가 간다는데 전기차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전기차가 왜 나갔는지 그걸 알고, 저거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오늘 전기차가 어떻게 됐냐, 한번 보자. 우리 산업. 막 제가 한번, 자, 그러면 한번, 얘도 나갔나? 또, 뭐죠? 포스코, 캠텍. 포스코. 아휴, 오늘도 또 나가. 참 대단하다. 자, 포스코 캠텍은 음극재. 그럼 얘하고 쌍벽을 같이 가는 게 누구예요? 또 음극재. 자, 음극재가 같이 나가죠? 그럼 음극재가 또 나가는 게 누구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모르시죠? 한번 누가 아는 분 한번. 이게 쌍벽을 나가면서 음극재가 만드는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거기에 가운데 또 뭐죠?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자, 그러면 얘가 나갑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이 쌍벽을 가는 음극재가 누가 또 있죠?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유령이 630%를 먹고 빨아 팔았어. 대주 전자재료. 또 나가잖아요. 이 두 회사가 배터리 만드는 음극재 양쪽에, 양극재는 누구예요? 양극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LNF, 예? 그죠? 또 저 후성이, 한번 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몰라요, 전혀. 그 다음에 뭐죠 또, 예? P&E 솔루션, 예? 대단한 종목, 사막 콘덴서, 예? 무려,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요?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1000% 나가는 거. 1650%를 여기까지 냈는데요. 1000%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 유령. 안 팔았어요. 참, 배짱도 무지하게 세요. 1000%를 냈는데도 안 팔아요. 그 다음에, 예?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를. 그 다음에 제가 무료방송에서 지난번에 뭘 했어요? 우리 유료원들 이제 같이 계속 산다. 여러분이 꼭 들고 가야 될 종목을 뭐라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님 어서오세요. 꼭 들고 가야 될 종목 뭐라 그랬죠? 새로운 분만 있나? 일진 머티리얼도 양극재. 잘 나간다. 신고가 행진 간다. 그러면 꼭 가져가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일진 다이아. 이건 꼭 사야 된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꼭 사야 된다. 꼭 사야 되니까 어제 탁 나가버리네. 제가 이건 무료원지 그냥 같이 줘버렸어요. 들고 가야 된다. 들고. 예? 이거하고 지금 바닥에서 준 종목이 뭐예요? 대화제약이잖아요. 대화제약 얼마 좋아요. 히맥트님도 어서오세요. 아니, 들고 여기서 샀으면 지금 벌써 수익이 얼마야. 참,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얼마예요. 그냥 가만히 들고 가라면 맨날 팔고 사고 하다가 돈 다 잃고 있어요. 그죠? 그냥 사들고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아, 이 회사가 3년 이내에 망할 거예요? 안 망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유. 전문가님, 이격 났으니까 자를까요? 떨어졌으니까 팔까요? 그런 거 왜 해요? 누구 좋으라고? 증권사 좋으라고요? 존니님 그잖아요, 여러분한테. 주식은 밥 먹듯이 사라. 팔지 마. 팔면 돈 다 잃다.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니다. 주식은 사기만 하고 그냥 저축해라. 그러잖아요. 템플턴이 똑같네. 이 떨어지면 어때? 들고 가니까. 또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얘들아, 나 가니까. 있냐?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맨날 팔고 사고 하다 돈만 잃었어요. 아, 이번에 뭐 저 단타 치다가 또 5천만 원 날렸어요. 또 2천만 원 까먹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안 팔면 되지. 좋은 종목 사가지고 안 팔면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팔고 사고 하다가 다 돈 깡통 내는 거죠.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떼밀어도요. 낭떠러지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캠피셔가 예, 주식, 역발상 주식 투자해서 뭐라 그래요? 3년 이내에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사서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자, 대북수혜지가 어쨌든 좋은 메시지를 줘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북수혜지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 그죠? 들고 가야 될것 같고요. 자, 또 중국에서 미국 주식 떨어지는 것은 2천억 달러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반격하겠다. 중국은 아주 죽으러 가는 길로 가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IT에 대해서 중재하는 바람에 이번에 오늘도 IT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자를 자리가 벌써 지났죠. 자를 자리가 지났습니다. 저 오늘 왜또 개파락을 해버렸네요. 무조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당분간은 힘들어요. 그죠? 차트 기법상은 이래요. 지난번에 여기서 50%, 50% 잘랐고요. 그죠? 다시 빨리 이제 잘라야 된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이 차트 기법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했다.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 이렇게 해버릴까요? 예? 해버릴까요? 유료 방송에서만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도 궁금하다. 아무래도 아무도 궁금한 적이 없나 봐.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자,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변하나요? 보시죠. 장이 지금 코스닥은 좀 난데,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그럼 끝났을까요? 몰라요, 아무도요. 그렇지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만은 확실해요. 두 번째, 그러면 시장이 이걸 보면, 아니요. 이걸 보면 대형주지요. 대형주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지,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럼 대형주장은 계속해서 하락 중이에요. 뭘 타고 내려가죠? 60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60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계속. 예,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장이 2016년 1월 달부터 올라가서 2017년 11월 2일까지가 종착역까지 간 거예요. 이게 대세 상승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나 잘 보세요. 천기누설을 해줄 테니까. 자, 중형주지요. 중형주, 2016년 1월부터, 예? 1월부터 대형주가 갈때 갔어요? 못 갔어요? 별로 간 것도 없어요. 언제 갔어요? 11월 초에 떨어질 때부터 중형주가 좀 올라갔죠. 이거 외엔 간게 없어요. 자, 소형주로 갑니다. 소형주, 2016년 1월 달부터 2016년 2017년 10월 달까지, 11월까지 꽝! 전부 소형주만 바닥에 있는 종목만 들고 있었으면 이잘 가는 장에 한 푼도 못 얻어먹었어. 전문가님, 장이 너무 좋은데 난돈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부 소형주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다가 신용 걸고 사다가 돈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자, 10월 달, 11월 달이라고 했죠. 11월 달부터 소형주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죠.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소형주만 올라가고 있어요. 소형주는 강하게 올라갔죠. 60일 돌파하고. 얘는요, 대형주는요, 아직도 미끄러지고 있어요. 오늘도 또 미끄러뜨리네. 자, 이걸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면 대형주는 이제 힘들어지고 소형주 장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갈수록 강해지다가 소형주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대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전문가님. 자, 오늘 천기누설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유료방송에서는 다 배우지만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2016년에 바닥을 치고 그죠? 2017년까지 잘 올라갔죠. 지금 못해요. 100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경기가 나쁘니까 주식시장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러면 좋은 종목만 들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보여줬네? 자, 그죠?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그러면 여러분이 주도주 가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돈이 커지잖아요. 시장과 별개 관계없이 주도주는 나가니까. 시장이 폭락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코스, 종합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주도주라고 얘기한 종목들을 한번 가서 보자고요. 자, 뭔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예, 무림 PMP. 어떻게 됐어요?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얜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또, 삼보 판지. 자, 시장이 폭락하는데 왜 얘는 그냥 신고가 행진을 하고 나가려고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신다고요? 투자보다 우선이 공부래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 유료는 수익률 올리면 수익률도 잘 안 올려. 몇십 프로 내는 거 내봤자 그거는 별 볼일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료원들이 워낙 수익이 많이 내니까. 그, 아예 뭐 230%, 뭐 500% 막 이러는데, 1000% 이러는데, 아니 20%, 30% 쓸래니까 자존심 상하는지 안 써요, 잘. 이게 몇 프로 났어요? 몇 프로? 아니, 무림 PMP도 벌써, 예, 무림 PMP 무료 방송에서 준 것만 들고 있어도 80%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 올라가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잘라버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잘라버리고 없지요. 템플턴의 식구는 잘라 올라갔다 내려왔어. 어우, 절호의 찬스. 매수. 올라갔다 내려왔어. 절호의 찬스다. 또 매수. 아이, 전문가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떨어지면 깡통이잖아요. 무슨 이 종목이 여러분을 깡통 내줍니까? 돈을 너무 잘 버는데. 깡통을 안 내도 돈을 더 줘요. 그죠? 돈을 더 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수 차트 이제 봤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 종목 사야 되는지. 전부 대형주에 밀려가지고 삼성전자 사라고. 저는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주니 수두룩해요. 2000개 종목 중에서. 그럼에도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죠. 그러면 자, 개인 큰손들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떼돈을 벌었을까요? 개인 큰손들이 거의 다 중소형주를 사가지고 떼돈을 벌었지 그 사람들이 대형주 삼성전자 그런 거 사가지고 돈을 떼돈 벌었을까요? 한 번만 고민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서 제가 또 글을 가져왔습니다. 부산 사나이가 매주 4만원씩 로또 구입 당첨이 없자, 구입을 했네, 당첨이 없자, 49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아무도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법원 앞에서 난동사건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4만원씩이니까, 일주에. 그러면 4주면은 16만원입니다. 16만원 곱하기 12달이면 192만원이죠. 그럼 4년이면 768만원입니다. 그럼 768만원을 이분이 커피값이라고 생각하고 매주 4만원씩 주식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제가 커피값을 5천으로 계산해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5%씩 연수익. 그래서 15만원, 월 15만원 되는 거죠. 15만원. 아까는 뭐였어요? 여기는요. 16만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커피값 15만원씩, 예, 10년이 가니까 얼마예요? 5%씩 수익 내서 10년이 가니까 2370만원이에요. 아, 여기다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한 거야? 어떤 사람은 전세금 빼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더만. 아, 여기다 커피값 투자하면 자녀한테, 야, 내가 커피 마실 거, 담배 필 돈을 갖다가 빼다가, 나 담배 끊었어. 우리 자녀한테 내가 월 15만원씩만 주식을 계속 사주겠다. 복리로. 야, 20년 지나니까 얼마죠? 6,200만원이야. 30년 지나니까 얼마요? 1억 2천이야. 그냥 저축으로 그냥 주식에다 사놓고요. 제가 대한약품 사라고 그랬죠? 사가지고 그냥 매달마다 그냥 15만원씩 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너무 이뻐서, 아이고, 저 녀석 나중에, 저 딸은 나중에 시집 가서 용돈이라도 쓰라고. 난 너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돈이 적어서. 많으면 내가 많이 주겠는데, 적으니까 그냥 15만 원씩 저축해줄게. 대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내가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대한약품에다 15만 원씩 매달 15만 원씩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해서 15만 원씩 그냥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사서 주는 거예요. 네 계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저 주식을 사가지고 적립식으로 투자해줘. 아 매년 연수익 8% 나면 이게 30년이면 2억이에요. 2억. 아 그럼 용돈이 충분히 대구도 남잖아요. 왜? 아, 소형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조금 떨어져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서, 서울에서는 못 사니까, 그죠? 서울을 벗어나면 살 수 있으니까, 어머, 야, 그거 그냥 사갖고 가서 살아라. 그냥 돈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지, 뭐. 아유, 우린 초등생이에요, 초등생.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세뱃돈 받아온 거 다 어떻게 해요? 야, 그 세뱃돈 내놔. 어디다가요? 그냥 갖다가 계속 저축해주는 거예요. 부자 되라고. 그러면 자녀가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힘들게. 더더욱 재밌는 사실은 참 대한민국에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한 김에 대한민국에 복권 당첨된 1등이 전 우리나라 지금 로또 복권 사상 최고의 많이 407억인가요? 네, 407억. 두 번째 당첨금이 224억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강원도 경찰이었는데 그게 407억입니다. 경찰의 옷을 벗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당첨된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 두 번째 당첨된 사람이 224억에서 이거 세금 공제하니까 189억을 받았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두 개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역시 돈을 더 벌어야 돼. 아 그거나 갖고 그냥 열심히 살지.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도 걱정 안 할 텐데. 그걸 주식 투자를 했지 또. 아이고 주식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리고 깡통 났어. 참 무서운 사실이죠.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요? 전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남편이 내가 단타하고 계속하다가 9억을 날렸어요. 손절매가 답은 아닌가 봐요. 아니 좋은 종목사인데 왜 손절매라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종치는 거예요? 증권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안 팔면 증권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갖고 맨날 손절매하다가 9억을 날렸대. 우리 친척도 그냥 자동으로 손절매하다가 5억을 까먹었어. 에휴, 제발 손절매 함부로 하지 마라. 왜 손절매냐? 모르니까 맨 배운 게 증권방송에서 나오면 맨날 손절매 칼같이 하라고 그래. 손절매하다가 돈 5억을 까먹고 누구는 손절매하다 9억을 까먹고 이런 아 좋은 주식을 왜 손절매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가면 아니 이게 무슨 뭐 아니 무림 PMP 손절매했으면 돈 이거 80% 벌었나요? 그냥 가만히 들고 그냥 80% 벌면 되잖아요. 그럼 자르고 돈 잘 벌었네. 또 좋은 종목 없을까? 가면서 뭐 전문가님이 뭐 대화제약 사려는데 그걸 살까? 가서 대화제약이나 좀 사놓고 그냥 주무실까? 아 그럼 대화제약 샀으면 또 뭐예요? 40, 30%는 벌었잖아요. 뭘 팔구사구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면서 대화제약? 아유 오늘도 또 올라가나? 차, 그럼 뭘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지난번에 줬는데, 여기서. 그죠?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벌써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몇 프로 난 거예요? 20%는 낫겠다. 아무리 못 사도. 그죠? 예. 29%, 30% 났네. 아, 그럼 30% 가만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돈 벌잖아요. 뭘 팔고 사고 해서 뭐, 예? 5% 먹고 7% 먹고.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 돈 벌어요? 열심히 오늘 벌다가 내일은 또 손절하다가 깡통. 그죠? 오늘 수익 낸 거 내일 손절하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놓고 다시 오늘 또 벌었다가 내일 벌었다가 모레 한 입에 톡 털어놓고 그거 왜 해요? 좋은 종목 안 망할 기업이네?
아, 돈도 잘 보고. 이 기업이 왜 나가는 거야? 야, 미국에서 뭐 임상 3상이가 되나? 거기다가 돈까지 잘 벌어. 그 다음에 경구암약이 유방암, 원래 항암제는 주사로 놓는데 먹는 암약을 만들었대. 우리나라 보사부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났죠. 예, 단가 때문에. 허가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거 편하다. 그럼 왜 경구암약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항암제를 만약에 주사로 맞게 되면요, 3번 정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알아두세요. 한번 맞은 거는 그냥 별로 반응이 안 와요. 두번 맞을 때까지도 별로 반응이 안 와요. 근데 뭐 항암제를 맞으면 한번 맞으면 뭐 전문가들이 잘 몰라가지고 한번 맞으면 뭐 밥을 못 먹게 하고 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번딱 맞을 때부터 이제 어려움 겪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잘 반응이 넘어가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구토 증세 나고 밥 먹으면 뒤집어지게 만들고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혈관이 숨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사 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는 암약. 먹는 암약. 대화제약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술 수출했대. 그럼 또 날라가겠죠. 그냥 보유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30% 벌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맨날 팔고사고 하다가 돈다 잃어. 자, 그러면 대환제약을 여기서부터 그냥 바닥에서부터 계속 아유 나는 500만 원 샀고 또 500만 원 샀고 500만 원 샀고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다 왔습니다. 그럼 2천만 원 가만히 있으면 뭐 30%면 5, 35 벌써 얼마야? 30%면 1,500만 원이면 얼마야? 750만 원 버는 건가? 우와, 대박! 아, 바닥에서 그런 거 사면 되지. 그냥 부실 기업에서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다가 쌍코피 터지고 그거 왜 해요? 템플턴 방은 조용하니까 모르죠. 자, 커피값 투자 이렇게 자녀한테 적립식으로 해, 제발 적립식으로 해서 그냥 부자 되게 만들어요. 자, 아까 이거 봐요. 이게 적립식이잖아요. 에? 삼성전자 3년 적립했더니 50%뿐이 안 돼. 예? DB손해보험 11%뿐이 안 돼. 근데 하이닉스는 83%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맞고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던 거고요. 또 삼양식품은 208%야. 말도 안 돼. 3년 적립을 했더니 208% 수익 났어. 예?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이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아, 적립식 조심해야 돼요.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에다 적립식을 해야지 우향하는 종목을 갖다 보면 여러분은 팔때 언제 팔지 모르지만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 대한약품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년 적립식하면 53%예요. 거치도 86%니까 3년으로 나누면 얼마? 20 몇 프로씩. 워런 버핏이 23.5%입니다. 연평균. 그럼 83%면 20 얼마요? 28%인가요? 워런 버핏이 울고 가겠네. 아, 그런 방법 좀나좀 가르쳐 줘. 나돈좀 벌게. 그런 거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와서 쫓아와서. 아우, 전문가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좀돈좀더 벌게요. 제발 좀 좋은 종목을 사서 가세요. 자, 우리 산업이 또 올라가서 바닥에서 차고 치고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또 뭐죠? 또 볼게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상식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상식에서. 뭘 어렵게 생각해요? 상식인가요? 그냥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돼요. 동업을 하려고 안 해. 그죠? 오늘도 그냥 무지하게 짜릿한 상한가 먹어야 되고요. 그거 몇푼 먹었다고 그냥 좋아하고다가 그냥 또 내일은 또 얻어 터지고. 모레는 또돈 벌었다 좋아서 또뭘 긁히는 또 얻어 터지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여러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업은,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업의 본질은 왜 있는 거예요,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내려고, 영업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그런 투자의 본질은 뭘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주식 투자에서 좀 돈을 벌신데 한마디로 주식 투자라는 게 뭡니까? 주식해서 한마디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제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요? 공공클럽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단타 치다가 우리 유리원인데 3년 전에 1억을 날렸대요. 제 방에 들어와서, 아유,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떨어져도 가고, 들고 가고, 올라가도 들고 가고, 참 이게 이렇게 마음 편한 주식 투자가 처음 봤어요. 자, 그런데 돈 버는 방,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게 돈 버는 방법은 뭐, 한마디로 요약해주면 뭡니까? 그냥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되지. 딱 한마디로 요약.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면 돈 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종목에다 사놓고 상한가 가길 바라고 턱받치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죠? 그러니까 돈 벌려요 안 벌려요? 돈을 뺏어가지요.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머릿속에 잔뜩 차있죠. 주식이 내도 주식을 사 투자하는데 돈이 안 벌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놈의 부도덕한 대기업 때문에 내가 돈을 뺏기고 골목상권은 다 빼앗았으니 탐욕세를 재벌 같은 거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저 근로자의 고혈만 뺏어가는 빨아가는 예? 자기 배만은 기업주들 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무슨 돈을 벌어요? 에이 투자가 어렵기만 하고요. 예? 투자가 어렵게 투자를 어렵게 보는 이유는 뭐죠? 기본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상식이 뭐예요? 여러분 친구가 돈을 벌어요. 근데 내가 동업하고 싶어요. 돈을 잘 버니까. 근데 친구가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동업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 딱 하나요. 여러분이 오늘도 단타를 치고 그러면, 그죠? 단타를 치면 여러분이 고생이에요. 이해가요? 오늘도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쥐가 날 정도로 신경 써서 긴장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거 먹으려고 바둥바둥 돼야 돼요. 그런데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종목을 사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한 거예요? 예? 나를 돈 벌어줄 사람을 고용을 해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트레이더는요. 내가 고생을 해야 돼요. 죽으라 연구해야 되고 그다 또 따라가서 그냥 그거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팔라고 그거 정신 못 차리는데 가치 투자는요 나는 그냥 돈 잘 버는 사업 사장님 그 기업을 그냥 사놓고 아이고 저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니까 사장님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직원도 고용하고 나는 고용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본가가 될 거냐 아니면 평생 월급쟁이가 될 거냐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큰 손들은 다 어떻게 해서 벌었을까요? 여러분들 트레이드해서 돈 벌었나요? 내가 직원을 고용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다. 아, 너무 쉽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론 예외가 있죠. 돈을 잘 버는지 재무분석을 통해서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인지를 파악해보고 좋은 정보 사라고 그러면 아유 기업 분석 그거 할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고 아 차트가 최고야. 차트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분석을 안 배운 사람이에요. 예? 수많은 전문가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차트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기업 분석을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기업 분석을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고민해봐요. 기업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업의 주가는 끊임없이 변동성을 주지만 기업의 가치는 인정받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기업이 커지잖아요. 기업이 커지면 주가는 따라오게 되는 게 뭐예요? 평균 회귀잖아요. 그것이 워런 버핏이 하는 행동이고 조지 소로스가 하는 행동이고 그죠?
캠피셔가 하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은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투자자들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투자자들만 안 합니다. 투자자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투자에 임해서 수익을 동업했으니까 기업과 나눠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매수해서 기업에다 저축하면 되는데, 에이, 언제가 또 떨어졌어. 에이, 저 다 잘라버려야 돼.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맨 사건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1분만 참, 아니야, 1초만 참았어도, 2초만 참았어도 사건을 안 저지르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현금을 쌓고,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까지 있다면, 보너스로, 그 다음에, 보너스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더 사면, 복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금이 50% 이상 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금이 500억 원을 들고 있어요. 아니,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현금이 500억 원을 있어요. 우와, 그럼 영업이익은 별개잖아. 야, 그럼 돈을 얼마나 잘 버는 거야? 또 영업이익이 한 해에 500억 이상을 본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런 거는 덤이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동업해도 여러분이 투자해서 실패할까요? 돈 벌까요?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내가 그런 기업을 찾아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돈 벌까요? 아니면 깡통날까요? 깡통나라고 떼미라도 절대로 여러분 깡통이 안 나요. 시간만 여행만 잘하면 그냥 돈이 저절로 벌리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제 가치가 올 때까지 3년에서 5년 보유하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가격만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가격 변동성은 여러분이 리스크죠. 아이고 오늘도 가격이 떨어졌고 주가가 떨어졌으니 어떡하냐 저거. 야, 계속 함 써봐. 위험해 위험해.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나 큰일 나겠어. 돈 다 잃었어. 아니 좋은 기업이 왜 돈을 잃어요? 하지만 가치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는 가격의 변동성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변동성인 거예요. 그럼 뭐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난다.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가격 변동성에 관한 것만 자꾸만 심각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봐.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무림 PMP가 대화 제약을 봐도 상관없고요. 어우, 대화 제약 더 떴네. 와, 난리 났다. 우리 유리원들 아침에 사보라고 하는데 더 가면 그냥 박스 돌파해버리네. 아이고, 저를 어떡하냐. 추가 매수할 사람을 추가 매수 못하게 만들어버리네. 참, 무림 PMP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참, 아니, 주가는 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난리를 치죠. 맞아요? 아니, 오늘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격 변동성. 그럼 한번 보자. 너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 너 가만 있어봐. 돈 영업이익이 얼마야? 2016년에 136억, 2017년에 447억, 2018년에 513억. 아니, 2분기 만에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버려? 말도 안 되는 기업이 다 있네? 에? 기업의 가치? 어떻게? 5341억. 어, 자기 자본이 5341억이래. 5392억. 어? 야, 이건 뭐 5393억. 왜 그러는 거요? 아, 이 부채네. 부채가 쪼그라드는 거고. 저 5341억에 5632억에 5800. 기업이 점점 커지잖아. 이런. 아유, 나 여다 동업해야지. 뭘 사? 그러면 그냥 이거 한번 나갔다가 그냥 떨어지면 죽는다고 잘라버리고, 가다가 떨어지면 잘라버리고. 야, 이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잖아. 빨리 담어. 담어. 또 담어. 또 담어, 또 담어, 세 번, 또 담어, 또 담어, 두 번, 또 담어, 또 담어, 두 번, 또 담어, 또 담으니까 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무료방송 준 사람은 이거 올라갔다고 여기서 댕강 잘라버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장대음봉 나왔다고 큰일 날 것 같은데 댕강 잘라버리고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잘랐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올라가네? 어, 또 사야나? 무서워서 못 사.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손이 안 나가죠. 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안 사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아이고, 또 갔네, 저런. 그냥 살걸. 또 떨어지니까, 아유, 또 정말 잘 샀어. 잘 안 샀어. 역시 떨어지니까 안 사길 잘했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 장땡을 못 나가니까 쫓아가서 살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 아휴, 내가 정말 그때 안 사길 정말 잘했어. 그 여기 있다가 또 이제, 야, 역시 나는 탁월해. 또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아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안 사가지고 말이야. 이게 얼마 나간 거야? 무려 추천주를 줬는데, 80% 나가는데, 야, 전문가 말 들을걸. 맨날 이러다가 있죠? 쳐다만 보다가 사지도 못하고, 돈을 못 벌어. 맞아요? 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만 5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제가 무료방송 추천주니까 사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6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들고 있는 사람 지난번에 한 명 딱 있던데. 두 사람인가? 제 방에서 공부, 오, 행운만 땅님 제 방에서 공부 안 해도 잘 들고 가네? 지난번에 종목 찾기, 좋은 종목 찾기님하고 행운만 땅 두 분만 있었나? 무료 방송에서? 이야, 어이, 80%가 났잖아요. 80%. 뭐 팔고 사고 했어요? 아이, 이왕 그럴 거냐? 왕창 담을 걸 잘못했네. 아이, 그 전문가님 추천할 때, 전문가님 부실 종목 추천 안 한다는데, 아이, 그럴 때 그냥 왕창 샀으면, 이야, 천만 원만 담았으면 벌써, 800만 원 벌고 있는 거잖아. 아이, 그냥 편하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봐. 아, 이럴 때 에? 아내나 남편한테 빨리 돈 좀 더 줘. 나 주식 더 사야 돼. 에이, 당신 투자해서 돈 벌었어? 아이, 지금 800만 원 벌고 있으니까 아, 이거 잘하면 또 더 벌 것 같아. 그러면 나 더 사야 되니까 돈 좀 더 지원해 줘. 얼마나 좋아. 부부가 함께 주식 투자할 수 있고. 오늘도 남편 몰래 그냥 생활비 본다고 그러다가 그냥 지난번에 보니까 세상에 5억 들고 있다가 2억 3천 까먹었어. 이야, 제 방에 왔다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생활비 벌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활비 쓸 돈을 따로 남겨놓고 그 돈 갖고 그러면 2억 6천에서 6천만 원을 떼어서 생활비로 될 걸 놔두고 2억 갖고 좋을 거로 담아서 가만히 들고 가라. 돈 번다. 누구라고는 말 못하고요. 참, 이게 녹십자 랩셀이야. 아, 이거 어디다, 예? 자, 녹십자 랩. 참, 아, 여기 와서 저한테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 이날이에요, 이날. 전문가님, 제발, 나 진단 좀 해주세요. 무료방송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유료방송 가입했는데 이거 빨리 손절할지 말아야 될지 진단해 주세요. 아휴, 저런 큰일 났다 저거. 걱정된다.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요? 안 팔아도 돼요? 그럼요. 뭘 팔아요. 돈 잘 버는 기업을. 더 사. 더 사. 떨어지면 더 사. 그랬더니 아, 여기서 일주일 딱 공부하더니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또 단타방으로 옮겨갔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얼마큼 나갔어요? 아, 여기까지 상 나갔을 때 잘랐으면 돈이 얼마야? 그죠? 돈이 얼마예요? 그럼 잘라먹으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손절한다고 여기서 어제 꼭대기 가서 사가지고 손실이 지금 뭐 10% 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떨어졌으니까 이제 20% 났습니다. 전문가님 걱정돼요. 빨리 손절가 알려주세요. 뭘 손절을 해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지요. 그랬더니 여기서 샀으면 이게 얼마를 먹었어요? 얼마를 먹었으면 무슨 손절이야. 좋은 종목을 가만히 들고 갔으면 그냥 이것을 잘라 먹었어도 이게 얼마야. 81% 먹었네. 더 샀으면 얼마예요. 900 몇만 원 샀는데 여기서 그냥 아우성 친 거예요. 저한테. 아이고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 뭔 손절. 그냥 더 사요. 더 샀으면 80% 먹었으면 돈이 얼마야. 참,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럼.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까먹었어요? 무슨 손절해서 왜 돈을 잃어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고 있는데. 더 떨어졌어도 무슨 일 있어요? 올라왔잖아요. 돈 버는 기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팔라고 아우성 쳐. 그죠? 팔라고 손절하려고 아우성. 손절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종을 치는 거예요?
증권사를 위해서 종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면 손절 안 해도 돼요. 그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가 뭐래요? 손절은 아무 효과도 없다. 그럼 전문가님 무조건 손절 안 하나요? 하지요.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럴 땐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을 들었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떨어져도 들고 가야 되죠. 자, 이게 뭐예요? 몇 가지가 여섯 가지를 우리 유료방송에서 배웠는데 이럴 때는 손절해야 된다. 이럴 때는 손절 안 한다. 주가의 변동성 보면 삼보판지가 신고가 하는데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유료는 들고 가면서 웃고 있어요. 참, 전문가님 어떻게 주도주인 줄 알았어요? 주도주 찾는 법을 배우잖아요. 에, 진짜입니까? 에. 자, 우리 스케줄에 들어있죠. 뭐라고 했어요? 제5강 주도주 찾는 법. 주도주 찾는 법 있잖아요. 아니 뭐 이게 뭐 무림 PMP가 그죠? 에?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만약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뻥이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주도주라는 얘기를 해줘야 정말 주도주인지를 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죠? 삼보판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주도주라 그러면 이건 다 뻥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무림 PMP를 주도주 간다고 해서 무료 추천주를 줬죠. 그런데 다 팔아버렸잖아요. 에이 종이가 무슨 주도주 가겠어. 이런 편견 때문에 에이 템플턴이 뭘 마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팔아버렸죠. 내가 사면 안 갈 거라. 우리 유리원도 그랬으니까. 설마 저게 나갈까? 종이가 끝까지 이렇게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요? 200% 300%씩 가버렸어. 주가를 보면 흔들리죠. 여기서 사줬습니다. 올라갔어요. 떨어졌으니까. 아유 전문가님 나 30% 남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들고 가야죠. 그랬더니 어 그래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기업이에요? 아니죠. 돈 잘 벌고 4차 산업혁명 수혜주니까 가만히 들고 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어. 최근에 또 매수했는데 또 올라갔죠. 아이고 또 올라왔어. 가면서 LS한전 아이고 전문가님 또 추천 나갔는데 아이고 왜 저런 데서 막 사는 거야. 에? 기업의 가치가 아직 저평가다. 어떠냐 매수해라. 어우 땅땅땅. 어떤 분은 저보고 아니 지금 가도 응? 그쵸? 이것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여러분이 여기서 사가지고 그저 쫄아서 떨어지면 큰일 났다고 해서 다 팔아버렸죠. 손절매 했죠. 손절매 함습니다. 좋은 종목은 들고 갑니다. 이게 그만 얼마 수익이 났는지 한번 봐봐요. 에? 2년 사이에 2년 반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얼마를 벌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60%를 벌었어요. 그럼 1년에 2년이니까 30%씩 보는 거잖아요. 은행 갔다 여러분 저축하면 30% 줍니까? 천만 원 담으면 600만 원 벌었는데 은행에서 천만 원 저축했다고 600만 원 주냐고요. 이런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맨날 팔고 사고 아우성 치다가 돈 다 잃어. 그죠? 존 템플턴님이 어서 오세요. 존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래 가만히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어. 돈만 벌어. 그죠? 또 갈까요? 이거 뭐예요? 일진모티죠. 재밌는지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천기누설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또 천기누설 요거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데.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오신 어떤 분은 요 제 방에 왔다가 여기서 에코프로에다 1,700만원 담아서 2,000만원 이상을 벌었죠. 전에 런칭 방송 때 보여드렸는데, 그죠? 1,700만원을 벌었어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올라왔어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전문가님, 아유, 내가 이 오랫동안 참았는데, 전문가 방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죠? 내가 1년 있었습니다. 떨어졌어요. 아유, 속상해요. 또 사.
아, 정말 비중이 많아요. 비중이 많아? 얼만데요? 그랬더니, 말을 않고 비중이 많대요. 그럼 더 사요. 아이, 너무 많이 사갖고. 아, 여기서, 지금은 후회하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말 들을 걸. 아, 그때 더 사라 그랬는데 안 샀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지금 얼마 더 나갔어요? 전기차. 짱짱짱. 오늘 또 나가네, 이런. 아, 여기서 더 사라니까. 아, 갈등하다가 더안산 거예요. 이거 얼마 콩 나갔어요, 벌써. 야, 아니, 여기서 사주면서 이걸 또 사? 제정신이야,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얼마 나왔어요? 68%가 나왔어. 1000만 원 답으면 680만 원 벌고 있는 거야. 아, 여기서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은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요. 에? 306%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팔았냐고요. 안 팔고 잘 들고 가잖아요. 또 샀잖아요, 그죠? 어서 또 사지요. 또 샀죠. 어네, 또 사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파느라 아우성이야. 조금만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이제 끝났다고, 이제 주식 끝났다고. 맨 차트로 본다고. 차트가 100%입니까? 차트가 여러분을 다돈 벌어줘요? 이 기업이 업황이 살아나서 갈 때는요, 이런 차트를 무시해야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 아, 이거 양은 많은데. 이것도 뭐예요? 네. 두 번째. 투자에는 성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유, 평생 살수 있는 인디아나 존스 봤었죠?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평생 죽지 않고 산다. 그래야 오늘도 성배를 찾으려고 인디아나 존스가 지금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도 투자의 성배를 찾으려고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온통 따라댕기나요? 투자의 엑기스, 투자의 최고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끝입니다. 아, 전문가님, 그렇게 간단해요? 예! 돈 버는 기업 동업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버는 게 동업하는 것을, 그걸 하나하나 배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바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돈은 알아서 벌립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벌 때마다 갔다가 돈 버는 기업에다 계속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절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실 기업에 뭐 상한가 나간다고 그. 죄송한 얘기지만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참. 어떤 전략이든 부진한 기간이 있게 마련이에요. 템플턴이 아무리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수급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장기는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는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전문가님 말이 맞아요? 예. 14년 동안 퀀트 투자에서 작가가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하고서 시뮬레이션을 백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14년 동안 돈을 27.5% 자기가 최고의 전략을 해서 가보니까 연평균 27%를 벌어주더라. 그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연평균 27%면 14년 동안이면 도대체 몇 프로야? 20%만 잡고 14개면 280%잖아요. 그 돈을 엄청 벌잖아요. 1억을 투자했으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니, 이게, 어느 해는 제로, 어느 해는 마이너스 30%, 어느 해는 100%, 이렇게 수익이 막 뒤죽박죽 하면서 평균, 연평균 27%를 벌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잃는 시간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업이 망하지, 3년 이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서 3년 동안 들고 가보면 돈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소음에, 수많은 소음에, 템플턴 전문가의 소음에 여러분이 헷갈리고, 또 여러분이 주식뉴스에 헷갈리고, 증권사의 추천에 헷갈리고, 친구 말에 헷갈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현금 20%씩 보유하라.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단기 시장에서 벗어나서 3년에서 5년 그냥 보유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보여주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부실 기업만 재적 사지 마라. 그러면 상한가에 먹다가 상한가에 고꾸라져 죽는다. 실적은 분기별로 3개월마다 발표하니까 그때도 꾸준히 성장이 되고 가고 있다면 나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보유한 기업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지 꾸준히 살펴보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펀더멘털 변화도 없이 실적을 악화되는지 확인하면 여러분은 그걸 끝이에요. 동업자니까. 동업자니까. 아휴, 이건 뭐예요? 3번 정밀점자입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2016년 8월, 이게 며칠인가? 8월 초인데요. 갤럭시 노트 7 홍채 인식 기술을 은행과 협약이 맞춰 끝났습니다. 3번 정밀전자가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아침 8시 반에 제가 추천을 나갔습니다. 우리 유대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전문가님 아침부터 지금 뭐요? 시장도 지금 개장도 안 했는데 지금 단타 칩니까? 아, 그럴 일이 있어. 우리 유료원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제가 좀 쇼 좀 했어.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왜요? 실제였으니까. 갤럭시 노트가 은행과 합의해서 홍채 인식 기술로 뭐죠? 돈 거래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갤럭시 노트 7이 실패했잖아요. 그날 아직 나중에 실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급등이 나가버린 거. 아, 그랬더니 상도 나가고 막 야 여기까지 갔어. 잘라먹고 있으면 잘라고 급등 나갔으니까 잘라먹어도 괜찮고 들고 갈 사람은 또 떨어지면 또 사. 또 샀어요. 올라갔죠. 또 거기까지 또 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3년에서 5년 보유하라 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떨어지면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난리가 나고 벌써 잘랐을 거예요. 들고 온 사람은 여기까지 가서 2년 사이에 얼마를 벌었죠? 130% 넘게 벌어지. 그러면 뭐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130%는 그럼 반 잘라도 60몇 프로씩 버는 거잖아요. 그냥 안 간다고 다 잘라버리는 바람에 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에. 아, 저 돈 버는 기업에 그냥 주의 받았네 이제. 아, 오늘도 또 올라가네. 이거 난리가 났네 이거. 상 나가고 그냥 점상 나가고 난리가 났어 이제. 아 우린 점상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때요 황금연매 들고 있어요? 대박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아 떨어지면 어때요 좋은 종목 지금. 아 요까지 넘으면 손실 났다고 그냥 아우성 버거지지 버거지 더 사라 그래 더 사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아휴 그냥 500만원 담고 그냥 에이 잠이나 자야 되겠다. 기업이 망하겠어? 돈 버는데? 안 망하겠지. 그 3년에서 5년 들고 갔어. 3년 들고 갔으면 좋은데. 아 2년 만에 이게 돈이 얼마 벌어진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그죠? 주식 투자 방법. 두 번째. LS 한전 아까 설명했죠? 세 번째. 1등 머티리얼도 뚜죠. 아유 여기서 사줬더니 전문가님 가지도 않고 떨어지기만 하고 손절할까요? 뭔 손절? 아 무슨 손절을 해요? 가만히 들고 가죠 좋은 종목을. 이 업황이 얼마나 좋은데 전기차는 어떻게 다? 영원한 테마다. 2030년에 전 세계가 30%로 바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 계속 들고 가야 된다.
끊임없이 제가 2015년부터 계속, 2017년 1월 달부터 계속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계속 무료 방송에서 악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진 모텔이 300%가 나갔잖아요. 진짜요? 아, 한번 보자고요. 2월 달에 사줬으니까. 일진, 에코프라고 다, 일진 모티리얼. 자, 여기서 2월 달,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한번 보자고요. 에? 뭘 팔기 사고를 뭘 했어요? 297%, 에코프로는요. 조금 이상하다. 거기에 뭐지? 2월 달? 하면서 뭐 2월 달 좀 이상하다. 2월 달이 왜 그러지? 2월 달 245%. 여기 유리원들 와 계시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도 와 계시니까 들고 있을 거예요. 안 팔고요. 뭐예요, 이거? 200, 가만히 있어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일진, 뭐요? 대주전자재료는 얼마나 웃겼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대주전자재료. 자, 지난번에 임원이 사니까 우리 사야 된다. 추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아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뭔 손절? 좋은 종목이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들고 가요. 좋은 종목을 왜 팔고 그래요? 들고 가. 여기서부터 샀는데요. 여기서 산 사람이 이제 대번에 여기서 손실 나니까 손절하겠다 아우성 친 거예요. 지금 돈이 얼마인지 이 사람이 손절 안 했으니까 그때 못 팔게 했으니까 수익이 얼마 났나 보시라고요. 에? 얼마 났나 봐요. 정말.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저거. 지금 벌써 330%가 났어. 팔고 사고 했냐고요. 에? 끊임없이 팔고 사고 했냐고 이거 뭐 여기 올라갔으니 10% 먹었어 7% 먹었습니다 잘라 먹었습니다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무슨 뭐 어떻게 된다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잘 벌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300몇 프로 나 있어 세상에 그죠 가만히 있잖아요 와 진짜 배 아프네 저거 나는 없는데. 그러면 또, 아, 이거,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투자에 성배 찾아댕기지 마세요. 다 꽝이야. 그냥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그걸 최고예요. 신대양제 제가 얼마나 좋아. 하, 2월 달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2월 달에. 중국 페이지 수익 금지로 기업의 원가 절감이 돼서 펀더멘털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 유리원 보고 제가 주도주 간다. 자, 페이지 수익 금지 되면 골판지를 못 만드는데 중국에서. 페이지 수익 금지 골판지를 못 만들 한국의 골판지를 다 사갈 거다. 걔네들 택배 안 하고는 못 견딘다. 환경오염 때문에 페이지 수익 금지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죽는다. 돈을 떼돈을 번다. 이게 바로 펀더멘털 업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종목이 돈을 떼돈을 벌고 주도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다 팔아고 그랬어. 100% 먹었다고. 얼마 나갔어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죠? 이건 아까 2차전지 배터리 한번 충전으로 620km가 날아간대. 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원가 절감이 되니까 앞으로 더 가야 되겠죠. 원가 절감이 되니까 더 가게 됐죠.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중국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그냥, 아유, 가만있어 봐. 이거 너무 천기누설하는 건가? 아유, 그냥, 안 팔어. 그죠? 여러분, 안 팔어. 나는 돈 벌 때까지 계속 들고 갈 거야. 정배열로 가고 있네? 정배열이 역배열 갈 때까지 나는 안 팔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지 뭐 그냥 끝까지께 뭐 돈 벌어주겠지 이런 배짱이 있어야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맨날 무슨 뭐 이격 나서 찌끔 올라가면 그냥 잘라버리고 뭐 그 미푼 먹었다고 자랑해봤자 큰 돈 못 벌고 결국 그 조금만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맨날 월급쟁이뿐이 안 돼요. 여러분이 큰 돈으로 부자가 되려면 이런 걸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돈을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고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수가 될 때까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기 전에 그죠?
하나, 힌트 하나 또 줄까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난 사실을, 뭐 때문에 난리 난지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어제 유리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 뉴스도 안 보시나? 뉴스를 왜안 봐요? 그런 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B, T, S. 뭔 공포? BTS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K, POP.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사서 어떻게 들고 갈래요? 실적이 엄청 좋을 일이 벌어졌잖아요. 매 16개를, 16군데? 캐나다까지 투어를 하는데, 3시간에 3일 전에 와서 텐트 쳐놓고 잠자고, 그걸 들어가서 저걸, 이걸 듣기 위해서 아우성 치고 있어. 줄 서서 그냥 기다려, 줄 서서. 미국의 여자들이 이 케이팝에 미쳐가지고, 에? 16군데를 투어를 한다는데, 완전 매진에 난리 났어. 3일 전부터 와서 텐트 쳐놓고 잠자고 줄서 있어.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주식을 사야 돼? 힌트 줬습니다. 자, 힌트 줬어요. 무슨 공